이번 영상에서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또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에뮬레이터로 실행하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하시는 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사이트가 있는데요. developer.android.com 이 사이트는 구글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홈페이지입니다. 이 안에 접속하시면 물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하는 앱 개발에 필요한 툴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큐멘트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하시다가 필요한 어떤 공식적인 문서, 자료를 찾아보시려면 이쪽에 오셔서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맥 또는 윈도우 둘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게 다운로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접속을 하시면 접속하신 브라우저에 환경, 맥 컴퓨터에서 접속하셨는지 윈도우 컴퓨터에서 접속하셨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버튼이 보입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용 약관이 나오고요. 읽어보시고 동의를 해야만 다운로드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나면 다운로드 폴더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이미지 파일이 있게 되죠. 더블 클릭하면 설치 화면이 나왔네요. 설치는 간단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이콘을 드래그해서 어플리케이션 폴더에 드랍하면 됩니다. 그러면 파일 복사하는 프로그레스 바가 나오고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런처를 통해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앱 아이콘이 있고요. 클릭하면 최초에 한번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앱입니다. 여시겠습니까? 확인하는 팝업이 뜨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있다면 거기서 사용하던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요. 처음 설치하는 것이니까 Do not import settings. 네, 웰컴 화면이 나오고요. Next. 화면은 크게 스탠다드 타입이 있고 커스텀 타입이 있는데요. 우선 우리는 스탠다드 타입으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모드가 있고 라이트 모드가 있고요. Finish를 하면 나머지 필요한 플랫폼 파일들을 다운로드 합니다. 설치 중간에 어드민 권한을 물어보는 팝업이 잠깐 뜨고요. 설치가 완료됐네요. Finish를 하고 나면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실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몇 가지 작업을 메뉴에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Start a New Android Studio Project라고 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되겠고요.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 다음 화면은 Select a Project Template이라고 해서 미리 몇 가지 템플릿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만들고자 하는 앱과 가장 유사한 템플릿이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Empty Activity라고 해서 비어있는 화면 하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심플한 어플리케이션으로부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리입니다. Empty Activity를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패키지 네임,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소스 코드가 설치가 될 폴더 위치,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을 어떠한 언어로 개발할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원하시는 대로 지어주시면 됩니다. First My App. 패키지 이름은 이 어플리케이션의 아이디와 같은 건데요.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테스트할 거라면 아무런 이름이나 지어도 상관없지만 나중에 플레이스토어에 올릴 때를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겹치지 않는 유일한 아이디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도메인을 하나 구매하셔서 그 도메인의 역순으로 이름을 붙이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붙이면 유일성이 보장이 되겠고요. 만약에 도메인이 없으신 분들은 이메일 어드레스를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메일 어드레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com.gmail. 하고 여기다가 my id 이 my id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의 아이디를 쓰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아이디는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유일한 아이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유일한 아이디가 되도록 패키지 네임을 지정하시고요. 저장할 곳은 원하시는 위치에 폴더를 저장하시면 되고, 개발하는 언어는 안드로이드 앱은 크게 코틀린이라는 언어와 자바라는 언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바와 코틀린, 사실은 자바 버추얼 머신 위에서 돌아가는 비슷한 언어이고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언어를 선택하실지는 그것은 개발자분들이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언어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구글링을 해보시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바는 오래된 언어고 이 안드로이드 앱 개발뿐만 아니라 서버 개발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개발에 사용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자바라는 언어를 하나 익숙하게 공부를 하신다면 다른 안드로이드 앱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앱 개발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코틀린은 나온 지가 얼마 안된 언어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범위가 많지는 않고 현재는 안드로이드 앱 개발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언어고요. 하지만 최근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언어적인 장점들이 있어서 좀 배우기가 쉽고 다루기가 쉽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 강의 영상에서는 자바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입력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의 폴더 구조를 만들고요. 인덱싱이라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왼쪽은 전체 프로젝트 폴더의 구조를 보여주는 어떤 형태가 되겠고요. 가운데는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창, 오른쪽은 현재는 도움말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도움말은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테스트하고 실행할 그런 에뮬레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에뮬레이터는 툴이라는 메뉴를 보시면 AVD 매니저,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 매니저라는 매니저를 통해서 우리가 에뮬레이터를 만들고 삭제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추얼 디바이스를 여러 가지 종류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와치, TV, 자동차, 여러 가지 다양한 기기에 대한 에뮬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우선 Create Virtual Device를 선택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이런 에뮬레이터를 하나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마트폰 형태가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몇몇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 레퍼런스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넥서스 시리즈하고 픽셀 시리즈죠. 일단 디폴트인 픽셀 2 선택하고 넥스트. 안드로이드 버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안드로이드 OS 버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4 API 레벨부터 R 레벨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숫자보다는 여기에 있는 프로젝트 이름, 릴리즈 네임이 좀 익숙하실 텐데요. 누가, 오레오, 파이, QR 이런 이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상위에 있는 R 버전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OS에서 R 버전의 OS가 다운로드가 되고요. Accept하고 Next. 네, 안드로이드 R 버전의 OS가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Finish를 하시고요. 네, R 버전의 다운로드가 완료됐기 때문에 다운로드 버튼은 사라졌죠. 자, 그럼 앞서서
픽셀2라는 기종을 선택했고 안드로이드 OS의 R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픽셀2의 안드로이드 R 버전의 OS를 선택해서 Next 그리고 안드로이드 가상 기기의 이름을 지정하고요. Finish라고 하면 픽셀2의 안드로이드 API 버전 30, R 버전의 OS가 탑재된 가상의 기계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나면 여기에 만들어진 디바이스, 가상의 디바이스가 뜨죠. 이것을 선택하고 실행하면 지금 바로 만든 빈 화면의 어플리케이션이 픽셀2라고 하는 가상의 기기 위에 안드로이드 OS R 버전 OS 위에서 실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기가 부팅이 되고 있고요. 가상의 에뮬레이터를 하더라도 OS 부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OS 부팅은 매번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실행할 때 한번 부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더라도 다시 부팅하지 않고 마지막 OS 상태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가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단축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OS 부팅이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조금 더 기다려 보죠. 한편 스튜디오에서는 타겟 디바이스, 즉 에뮬레이터가 온라인 상태, 즉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의 부팅이 다 끝나고 초기화가 다 되면 온라인이 될 거고 그 이후에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앱을 설치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네, 앱이 설치가 되었고 빈 화면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간단한 텍스트가 표시되는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안드로이드 기기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핸드폰 사용하듯이 이전 버튼을 눌러서 종료할 수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설치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서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와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에뮬레이터에서 실행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면 구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